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보훈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무궁화를 그렸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희생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주시설의 보훈시설을 관람하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현충시설을 탐방했습니다. 먼저 전북지역 애국선열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을 갔습니다.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추념탑을 보고 계십니다. 추념탑 앞에서 아들이 애국지사들을 기리면서 묵념을 했습니다. 전북지역 애국지사들이 편안히 묻힐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전주시의 다각공원에 갔습니다. 천년 제주 마실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공원입니다. 계몽과 독립의 길인 일제강점기 전주지역 3.1운동에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가공원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다가공원은 계몽의 길을 걸었던 공원입니다. 전주지역 3.1운동의 총본상 같은 공원입니다. 여기에 신사를 참배하던 참곡로가 있습니다. 이 참곡로를 걸으며 전주 시민들은 독립의 그날까지 항상 항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있었을 보호수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시 낙수정 궁경묘지를 갔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입니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호국용사의 혼을 기리는 탑을 보고 계십니다. 영관이가 여기에서 호국용사에 대한 영면을 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호국 용령들의 영혼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꽃과 태극기가 펄럭이는 묘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현충시설을 관람하시고 같이 영상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